모두의 체형 톡톡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네, 취업에 필요한 뉴스와 채용 시장의 흐름을 확인하는 시간이죠. 안쌤의 단짠 취업 뉴스 시간입니다. 안컴의 안정영 대표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정영입니다. 네, 쌤 감기는 좀 괜찮으세요? 예, 좀 많이 낫고요. 네. 다만 좀 잔기침이 좀 있어가지고 좀 오늘도 방송할 때 기침을 할까봐 네. 걱정되는 마음으로 좀 그때마다 연지씨께서 잘 네. 도와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요즘은 좀 기온이 들쑥날쑥해서 그러게요, 감기 걸리는 사람들이 되게 많은데요. 네. 그래도 겨울은 겨울이잖아요. 맞습니다. 겨울 간식 쌤 좋아하세요? 저는 간식은 뭐 네. 계절에 따라 좋아한다라기보다 네. 저는 그냥 꾸준하게 그냥 치킨을 좋아합니다. 겨울 간식하면 사실 치킨보다는 그렇죠. 붕어빵이나 그렇죠. 호떡인데요. 네네. 이 붕어빵 가격으로 물가가 상승했는지 하락했는지를 좀 판단하는 분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쌤 혹시 동네의 붕어빵 가격 아시나요? 아, 예, 저희 그 맞은편에 네. 붕어빵을 항상 그 팔고 계신 분이 계셔서 네. 안 그래도 제가 그냥 사 먹지는 않고 좀 지나쳐 보긴 했거든요. 네. 요즘에 얼마 정도 하냐 그랬더니 하나에 1,000원. 근데 이제 한 개를 구매하면 1,000원인데 보통 이제 이런 분들이 마케팅을 잘 하시죠. 네. 세 개에 2,000원. 그래서 세 개를 사 먹을 수밖에 없게 하는 이렇게 해서 아 가격이 네. 한 세 개에 2,000원 정도 하는구나라고 좀 파악되면서 어떻게 보면은 좀 오른 것 같기도 하고 네. 어떻게 보면은 야 요즘에 원가가 많이 상승했을 텐데 저분들도 과연 얼마가 남으실까? 네. 라는 생각을 좀 하면서 지나치긴 했었습니다. 저는 붕어빵도 붕어빵인데 제가 계란빵을 좋아하거든요. 아, 계란빵 맛있죠. 근데 계란도 이제 가격이 많이 올랐잖아요. 그렇죠. 원래는 제가 예전에 한 5, 6년 전까지만 해도 700원에 하나를 구매를 했었는데 예. 요즘에 사 먹으려고 하니까 막 2,000원, 2,500원 이렇게 그렇게 올랐나요? 네. 저는 계란빵을 우리가 갑자기 빵 얘기를 해서 좀 그렇긴 한데 네. 계란빵을 어디서 파는지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 이게 동네 상권에서 팔면은 말씀하신 대로 뭐 2,000원 하더라도 그 안에 되게 이렇게 야무지게 들어가 있을 텐데 저는 이제 보통 사 먹는 데가 이제 좀 지나다니면서 약간 네. 뜨내기 손님들 받는 데 있잖아요. 네, 네. 그런 데는 계란이 굉장히 적게 들어 있어서 제가 한 세 번 정도 실패한 이후에 네. 계란빵은 제가 좀 함부로 챌린저에게 좀 그렇긴 한데 네. 한번 저도 사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안쌤의 단짠 취업 뉴스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안쌤이 선택한 첫 번째 취업 기사부터 만나보도록 할게요. 청년 구직자 과반 중소기업 취업을 고려하고 있다라는 헤드라인인데요. 내용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청년 구직자 과반이 중소기업 취업을 고려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구직자 1,000명을 조사한 결과 64.4%가 중소기업 취업을 고려한다고 밝혔는데요. 이후로는 희망 직종에 빠르게 취업할 수 있다가 64.9%, 직장과 주거지 근접성이 높다가 34%, 빨리 진급할 수 있고 업무로 성장할 수 있다가 24.5% 등이었습니다. 반면에 중소기업 취업을 고려하지 않는 구직자들은 이후로 낮은 연봉을 55.3%로 꼽았고요. 기업 문화가 좋지 않음이 29.5%, 고용 불안정이 28.4%였습니다. 또 중소기업 청년 일자리 정책을 활용해 본 적이 있냐는 질문에는 없다라는 응답자가 77.3%에 달했는데요. 그 이유는 조건에 맞는 정책이 없다가 37.6%, 어떤 정책이 있는지 모른다가 30.7%가 나왔다고 합니다. 쌤, 히든 챔피언이라든가 이 강소기업 등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는 목소리가 많이 들리는데요. 실제로 이 중소기업에 대한 취준생들의 선호도가 좀처럼 낮아지지 않는 모습인가요? 어떤가요? 그런데 오늘 그 제가 첫 번째로 선택한 기사에서는 네. 그래도 과반이 중소기업 맞아요. 취업을 좀 고려한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와서 네. 1,000명을 조사했는데 64.4%라고 하면 이게 644분이 네. 나는 고려하고 있다라고 말씀해 네. 주신 거라 저는 굉장히 좀 바람직한 현상이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좀 해보고요. 네. 제가 이 기사를 처음에 이제 선택한 이유는 지금 시점이 이제 뭐 최종 면접을 보러 가시는 분들이 네. 가장 많을 것 같고 그다음에 실제 이제 면접을 다 마치신 분들 그렇게 해서 이제 결과치를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좀 많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스스로가 스스로에 대한 평가를 좀 완료하시는 시점이지 않을까. 무슨 말이냐면 이제 내가 하반기 때 여기저기 지원을 해봤는데 내가 뭐 대기업이라든지 원했던 곳에 있어서 서류 전형까지라도 뭐 합격을 받으셨던 분들이 계실 거고 좀 죄송한 얘기지만 다 떨어지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쵸, 네. 그럼 이제 죄송합니다. 네. 이런 분들이 어떤 전략을 펼쳐야 될 것인가라는 네. 거에 있어서 제가 요즘에 새롭게 만나서 컨설팅을 하고 있는 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거는 이번 방학 때를 좀 잘 이용해야 된다. 아. 그래서 아마 이제 좀 인턴이라고 하면 이분들이 좀 적극적으로 쓰려고 하실 텐데 네.
중소기업에 들어가서 경력을 쌓으라고 하면은 뭐 때문에 제일 망설이시냐면은 내 첫 번째 경력이 중소기업이 싫은 것 같아요. 아, 그렇죠? 나도 네. 이제 다른 분들처럼 첫 경력을 첫 좋은 곳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죠. 그렇죠. 네. 물론 그 마음도 이해는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실적으로 받아들여야만 되는 입장이잖아요. 네. 그래서 뭐 내가 아직도 나이대도 좀 아직 젊고 그다음에 뭐 경제적인 여유도 있어서 나는 뭐 인턴이라든지 아니면 뭐 다른 걸 하면서 취업 준비를 할 수 있겠다 하시는 분들은 그런 쪽으로 가셔도 되는데 네. 냉정하게 생각했을 때 나는 네. 이제 나이를 들었을 때 야, 너 나이가 좀 많은 것 같다. 적지 않은 나이다. 그다음에 이제 내가 여태까지 취업 준비를 위해 모아놨던 돈도 이제 좀 없어진다면 네.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럼 이때 제일 좋은 거는 어찌됐건 들어가서 경력을 쌓는 부분인데 그것 때문에 지원조차 안 하시는 분들이 전 좀 많은 것 같거든요. 제가 늘 이 자리에 나와서 많이 말씀드리지만 이제는 옛날에 이제 그 첫 단추를 잘 꿰는 게 되게 네. 중요하다고 봤는데 이제 단추를 꿰는 게 중요한 시점이잖아요. 요즘 또 경험을 또 중요시하다 보니까 그렇죠. 괜찮지 않을까요? 예. 네. 어찌됐건 여러분들한테 기업에서 요구하는 거는 알겠습니다. 나이가 조금 있으신데 그러면 네. 해당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셨나요를 첫 번째로 물어볼 수밖에 없는 거니까 내가 이 질문을 받게 된다면 나는 어떻게 전략을 짜서 네.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생각을 좀 하시고 네. 좀 받아들이시는 게 어떠실까라는 아. 거 그래서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네. 좀 적극적으로 지원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러면 또 반대편에 있어서 좀 생각을 해본다면 네. 죄송합니다. 제가 저번 주에 딱 저번 주 월요일 날에 뵀던 분인데 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약간 경력 단절이 있으셨다가 다시 이제 지원을 하시는 분이셨는데 네. 오히려 아무 욕심이 없어요. 뭐 직장 생활 해봤자 다 거기서 거기인 것 같고 월급을 좀 많이 준다라는 데를 다녀봤는데 제 그냥 꽁으로 주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뭐 적정 제가 생각했을 때 이 정도 월급이면 됐다.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워라벨 네. 이런 걸 좀 맞춰주면 된다라고 해서 실제 합격을 하셨어요. 합격을 이제 소식을 주셨는데 제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아니 이전까지의 경력이라든지 이런 게 좀 아깝지 않으십니까라고 네. 했더니 아깝지 않다. 그게 나의 가치관이고 나의 직업관이다. 네. 그래서 이분은 오히려 그럼 지금 저도 처음에 취업 준비할 때 막 좋은 데를 들어가야 된다, 막 그 남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데를 들어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네. 나는 오히려 이제 생각이 바뀌어서. 분명히 그런 친구들이 좀 이렇게 소외하는, 소외시하는 그런 일자리가 있을 것이고 나는 그런 데를 오히려 그래서 비집고 들어가려고 한다. 그분의 전략에 정확하게 맞아들었거든요. 그래서 네. 만약에 저는 솔직히 얘기해서 뭐 남들한테 보여줄 그런 것도 아닌 거고 네. 제가 원하는 기업이 있고 뭐 월급이 그다지 높지 않더라도 들어갈 생각이 있습니다 하면 그런 분들한테 또 기회가 될 시점이 되겠죠.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전략적으로 생각하시건 네. 아니면 진짜 여러분들의 실제 직업관이 되셨던 간에 네. 이런 일자리는 지금 남아있는 것이니까 네. 그런 식의 어쩜 좀 여러분들의 지원 그런 거 하시면은 충분히 좋을 것 같고 어찌됐건 일은 계속하면서 경력은 쌓이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선가 일을 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뭐 마이너스 될 수 있는 거는 하나도 없으니까 맞아요. 저는 일단은 좀 just do it 하자. 그렇게 좀 들어가셨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첫 단추를 잘 꿰는 것도 중요하지만 단추를 우선 꿰는 그렇죠. 게 중요하다라는 네. 말씀을 해주신 것 맞습니다.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두 번째 기사도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청년 구직자 10명 중 6명이 채용, 기업 정보를 얻기 어렵다라는 헤드라인인데요. 내용도 살펴보겠습니다. 청년 구직자 10명 중 6명이 기업 정보를 얻을 곳이 마땅치 않아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역시 중소기업 중앙회의 설문조사에 따른 결과인데요. 지난해 조사에 따르면 청년 구직자가 구직활동 시 가장 어려운 부분으로 기업 정보 입수가 29.4%, 채용 정보 획득이 20.6%로 꼽혔습니다. 올해 조사에서도 마찬가지로 정보 획득에 어려움이 있다라는 답변이 63.8%로 가장 높게 나타나서 여전히 청년 구직자가 필요로 하는 정보와 구인 기업이 제공하는 정보가 일치하지 않는 정보 비대칭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청년 구직자들이 기업 및 채용 정보를 얻는 주된 경로는 채용 정보 사이트가 60.7%로 가장 많았고요. 다음으로 기업 홈페이지가 42.7%, 온 오프라인 채용 박람회가 36.5%, 교내 취업 지원센터가 33.8%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최종 학력이 고졸인 경우에는 모든 정보 취득 경로에서 도움이 되지 않는
줄인다는 의견이 높았는데요. 이는 대부분의 정보가 4년제 대졸 이상 학력 위주로 편성되어 있기 때문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쌤, 대기업이 아닌 이상 기업에 대한 정보를 얻는 게 쉽지 않다라는 내용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네, 우리 취준생분들이 이제 가장 어려워하시는 게 네. 기업 분석을 좀 하고 싶어 하는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정보가 없기 때문입니다. 라고 많이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래서 이러한 기업을 여러분들이 지원하실 때 네. 내가 대기업 지원하듯이 즉 정보가 많은 기업을 지원하듯이 기업 분석을 안 하셔도 상관없어요. 기업들이 본인들이 정보를 오픈하지 않은 상태에서 너 우리 회사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냐 해서 너 이 정도 모르면 떨어뜨린다? 그런 기업은 없습니다. 오. 그냥 우리 회사 어떻게 알고 지원하셨어요? 네. 우리 회사가 어떤 비즈니스 하는지 알고 계세요? 어차피 한정적으로 홈페이지 상에만 정보를 오픈했다라고 한다면 네. 그 정보를 제대로 알고 있는 상태만 된다라고 하면은 그 부분은 점수에 들어간다라거나 그러지는 않으니까 너무 네. 걱정 안 하셔도 되는데 제가 오늘 이 기사를 가지고 온 이유는 네. 우리 취준생분들이 좀 욕심이 참 많으신 것 같아요. 네, 네. 여러분들이 무슨 애널리스트 분들도 아니신데 도대체 기업 분석을 어디까지 하려고 하시는지 욕심이 너무 많으셔서 5번은 하지 말고 네. 최소한 이 정도만 좀 가지고 가자라는 관점으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연지 씨는 기업 분석한다. 기업 분석이라고 하는 관점이 다양하게 있겠지만 취준생의 관점에서 기업 분석을 한다는 거에 있어서 네. 제일 첫 단계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냥 이 기업에 어느 정도 관심이 있고 특히나 뭐 어떤 직무가 특별한 직무가 있다면 해당 직무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지 그 정도만 알면 될 직무, 것 같아요. 직무 네. 관련된. 그렇죠. 오히려. 네. 해당 직무가 똑같은 뭐 영업 마케팅 뭐 생산 네. 쪽이라 하더라도 하는 일은 조금씩 상이할 수 네. 있으니까요. 좋습니다. 그럼 직무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저는 다른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면 네. 여러분들에 대해서 분석을 한다라고 한다면 나의 무엇을 나타낼 수 있을까라는 관점으로 봅시다. 기업이 여러분들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다는 건 여러분들의 역량이 되겠죠. 여러분들의 역량을 제일 좋은 거는 저는 역량이 100점 만점에 몇 점입니다라고 점수화시킬 수 있는 게 있겠죠. 네. 그렇다고 한다면 당연히 여러분들의 학점이라고 하는 것이 점수화되어 있을 것이고 여러분들의 자격증이라고 하는 것이 점수화되어 있을 것이죠. 그럼 여러분들도 무엇인가 기업한테 분석 대상이 될 때는 뭐가 되는 거예요? 숫자로서 증명할 수 있는 게 있을까가 첫 번째 단계일 겁니다. 그렇잖아요. 뭐 인간적으로 정성적인 건 잘 모르니까 네. 그럼 입장을 바꿔서 여러분들이 기업을 봤을 땐 여러분들이 기업이 무엇을 봐야 되냐 이 기업이 과연 어떠한 좋은 실적을 내고 있는가를 보는 게 첫 번째 단계 발음을 잘해야 되죠 네. 시발점이다 네. 시발점 네. 그렇죠 그럼 뭐 해야 됩니까 실적 분석해야죠 여러분들이 기업 분석하라고 하면 이상한 것부터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일단 내가 지원한 기업의 실적 분석하기 위해서는 어떤 팩터가 필요합니까 첫 번째가 매출액이잖아요. 매출액은 그래도 좀 알 거예요. 기업이 네. 쫙 판매한 거. 우리가 얼마 벌었다라고 하는 거. 근데 실제 이게 진짜 번 돈은 아니죠. 뭘 빼야 됩니까? 비용을 빼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매출 원가를 빼야 될 거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영업비용, 판관비라고 하는 부분을 뺀 값이 뭐예요? 영업이익이라고 하는 것이죠. 즉 기업이 물건이나 서비스를 쫙 팔았어요. 네. 근데 이게 다 기업 게 아니잖아요. 야, 이제 뭐 좀 뺄 건 빼자. 그렇게 해서 남은 게 뭐예요? 기업의 영업활동으로 얻은 영업이익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조건 보셔야 되는 건 뭐예요?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어떻게 나왔는지. 근데 이것은 과거의 시점의 것이기 때문에 그 고정된 값을 본다라기보다는 향후, 죄송합니다. 네. 이전에는 어떤 식으로 움직였는지를 당연히 체크해야 되겠죠. 그래서 보통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3개년치를 보라고 해요. 네. 여러분들 다른 데 가서 들어가서 보실 필요도 없이 여러분들 네. 들어가시는 네이버 들어가셔가지고 해당 기업 치시면 밑에 재무정보 나와요. 아, 다 나오더라고요. 거기에 예, 네. 매출액이 올라가고 있는지 영업이익이 올라가고 있는지 파악하시면 되고 네이버는 밑에 보면 영업이익률까지 나와요. 여러분들 연봉 많이 받고 싶으시죠? 네. 어떤 기업에 들어가야 연봉을 많이 받아요? 영업이익률이 높은 회사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원하려고 하는 기업들이 영업이익률이 몇 퍼센트인지 네. 두 자릿수면 돈 많이 받겠죠. 네. 그렇게 선택하셔도 좋습니다. 네. 그런데 단순히 이렇게 파악하는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매출액이 보통 올라가면 영업이익은 어떻게 될까요? 올라가요. 그렇죠. 일반적으로 올라가는 게 정상이겠죠. 네. 많이 팔았으니까 많이 남아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이게 올라가지 않고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파악하셔야 될 게 그것부터 이제 시작입니다. 네. 그냥 단순히 숫자가 올라간다 줄어든다가 아니라 올라가는데 떨어지네. 떨어졌는데 올라가네. 그거에 대해 파악하는 거예요. 매출액이 올라가는데 영업이익이 떨어진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어디선가 비용을 많이 썼다는 얘기죠. 그쵸. 매출액은 떨어졌는데 영업이익이 올라갔다는 건 뭐예요?
어디선가 아꼈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파악을 해서 내가 들어가는 그 시점에 여러분들이 자기소개서 쓰는 시점과 면접을 보러 가는 시점에서의 실적이 네. 2분기일지 3분기일지 4분기 예상을 조금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 때마다 기업은 변동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팩터들을 여러분들이 왜고 가야 되냐. 네. 해당 기업이 그냥 이런 기업은 뭐하고 있고 뭐하고 있고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요소 때문에 영업이익이 플러스가 났네요. 이런 이유 때문에 영업이익이 마이너스가 났으니까 이걸 빨리 메꿔야 되지 않을까요? 내가 들어가서 그거 할게요. 이것부터 출발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발 이상한 거 하지 마시고 네. 여러분들이 지원한 기업이 장사를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근데 또 외부적인 요건도 있겠죠. 한 네. 단계 더 나아간다면 그래?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들어가고 나서의 향후의 경영 환경이니까 그럼 넌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니? 이건 예측이죠. 그럼 당연히 우리 기업은 열심히 잘하려고 할 텐데 기업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에 대한 조사가 필요할 거니까 내년에도 혹시 전쟁? 내년에도 혹시 질병? 내년에도 혹시 어떤 이슈? 아니면 긍정적인가? 지금 뭐 반도체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반도체를 지원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기회 이런 쪽으로 좀 많이 접근을 하시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상황에 따른 팩터라고 한다면 어떤 부분이 위협적인 요건이 될 것인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거거든요. 이게 처음엔 쉽지가 않아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네. 그럼 이 기업은 과거에도 이랬던 사례 때 어떻게 했을까에 대한 사례 같은 걸 조사하시면 자연스럽게 그 기업에 대한 분석이 나오게 됩니다. 네. 그래서 제발 부탁인데 이상한 거 어려운 거 하지 마시고 실적 분석부터 스타트를 좀 하자. 네. 그다음에 제가 저번 주에 또 합격 소식을 줬던 친구가 있어요. 네. 실질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한화오션이라고 하는 기업에서 생산관리로 이제 합격을 했습니다. 네. 한화오션이 예전에 대우조선해양이에요. 이 친구도 똑같은 질문을 이제 한 거예요. 저랑 같이 이제 임원 면접에서 저한테 컨설팅을 받으러 왔는데 아니 임원분들은 도대체 기업 분석을 어디까지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당신이 임원이면은 취준생한테 뭐 물어볼래요? 제널리스트한테 물어보는 거 아니잖아요. 취준생한테 물어본 거니까 그럼 일단 우리 한화오션이 다른 그 조선사 대비 어떠한 경쟁력을 갖고 있는지부터 좀 물어볼 것 같고 내년에 조선업이 좀 어떻게 될 것 같은지 좀 물어볼 것 같습니다. 그렇게 스타트를 해요. 그러니까 너무 막연하게 아니면 뭐 너무 세부적인 정보 하려고 하지 마시고 제일 좋은 거잖아요. 네. 우리 기업이 속한 산업의 앞으로의 현황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기업 분석과도 연결되는 거죠. 실적 분석과. 그런 걸 한번 전망을 해보세요. 여러분 보고 전망하라는 게 아니라 전망해 있는 자료 많잖아요. 그거 보시면서 정리를 한번 해보시라는 거죠. 네. 그럼 대다수가 많이 이야기하는 긍정적인 방향이면 긍정적인 방향으로 하시되 야 부정적인 건 혹시 없냐? 라는 질문이 나올 수 있으니까 부정적인 걸 예상했던 기사도 내 걸로 포켓하면 되잖아요. 네. 그렇죠? 입마에 포켓하면 될 것이고.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조선사가 사실 비슷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경쟁사 대비 그래도 우리 한화오션이 어떤 강점과 약점을 지니고 있는지만 좀 분석한다면 네. 그 정도만 갖고 가시면 돼요. 그래서 무슨 말씀이냐. 아까 제가 그랬죠. 여러분들 욕심이 너무 많다고. 네.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많은 정보를 요구하지 않고요. 다시 우리 회사 장사를 잘하고 있니? 잘하고 있어요.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 같니? 여기까지만 갔으면 좋겠어요. 네. 그다음에 내가 지원한 기업이 좀 비슷비슷한 그러한 비즈니스를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래도 경쟁사 대비 어떠한 점이 조금 강점이고 어떠한 점이 조금 약점이다. 이 부분만 제대로 파잖아요, 여러분. 그러면은 기업 분석은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리. 그럼 기업에 관련된 정보가 없는 네. 그런 회사들은 어떻게 하냐? 아까 말씀드렸죠. 분명히 나오는 질문이 우리 회사 어떻게 알고 지원하셨습니까? 예요. 네. 근데 저는 이 회사를 가기 위해 예전부터 준비했습니다. 같은 새빨간 거짓말 하지 마시고 솔직히 몰랐다. 솔직히 채용 뭐 이 박람회라든지 아니면은 내가 뭐 찾다가 선택을 하게 됐는데 그 이후부터가 중요해요. 죄송합니다. 이후에 이 기업을 찾고 나서 내가 비즈니스를 조사해 보니까 이러이러한 측면에서 되게 가능성이 높더라. 이러이러한 것들이 좋아서 내가 그 이후에 이렇게 준비했다라고 하는 여러분들이 우리 기업 어떻게 알고 지원했어 하면 그 접점에 대해서만 너무 신경 쓰시는데 네. 그런 거짓말하지 마시고 네. 알게 된 건 얼마 안 됐는데 그 이후에 그래서 내가 이렇게 준비했다라고 하는 뒷단에 있어서의 내용을 튼실하게 만드시면 되니까 솔직하게 이야기는 하시되 아무것도 준비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지원한 게 아니라 많이 많이 준비해서 비록 늦게 알았지만 그래도 내가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그런 나를 좀 예쁘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뉘앙스를 풍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 또 내용 중에 네. 고졸의 경우 그렇죠, 그렇죠. 정보 획득이 어렵다고 했는데 네. 이건 또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이제 이분들의 입장에서 필요한 정보 네. 아까 저는 이게
단순히 기업에 대한 뭐 정보는 나와 있을 수 있는데 사실 고졸 채용에 관련해서 친절하게 나와 있지 않은 경우가 많거든요. 특히 직무상. 네. 그래서 아까 연지 씨가 말씀하신 대로 요거는 직무로 접근을 하시되 네. 제가 이것만 말씀드릴까요? 여러분들이 되게 가고 싶어하는 기업이잖아요. 그럼 그 기업에 물어보세요. 제일 좋은 건 전화하는 거예요. 그래도 돼요? 예. 네. 왜 안 되죠? 내가 니네 회사 들어가고 싶은데 그럼 그 회사 입장에서 야 우리 회사 들어오고 싶은 인재인데 해줘야죠. 네. 만약에 그 회사에서 아니 그런 걸 왜 물어봅니까? 하면 그런 회사 가지 마세요. 그런 회사 그 기업 문화가 그런 거예요. 네. 그래서 보통 전화하는 게 부담스러울 수 있으니까 그런 경우에 메일 보내보세요. 아, 그럼 그 회사에서 메일을 상세하게 보내주는 회사가 있고요. 네. 어 그런 건 홈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퉁명스럽게 대답하는 네. 회사가 있는데 그게 기업 문화입니다. 아. 기업 문화 다른 데서 찾을 게 아니에요.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원하는 정보를 취득하신 다음에 그걸 또 면접장에서 어필하시면 되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이름 쓰는 게 두려워하시면 제 이름 쓰세요. 네. 제 이름 쓰시면서 안정형이다라 하시면서 물어보시면 되니까 네. 그런 식의 적극적인 액션 좀 그것도 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쌤의 단짠 취업 뉴스 지금까지 안컴의 안정형 강사님이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